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오면 꼭 들리는 단골 카페가 있으신가요?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를 지날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씩 들리는 카페가 있습니다. 한번 오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단골이 되고 마는 카페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. 가게 외관이 어디서 본 것 같다고요? 몇 년 전 TV에서 자주 봤던 맥심 CF 속에 바로 그 카페입니다. 맥심 모카골드. 그리고 최근에는 가수 B1A4의 산들의 신곡 여름날 여름밤 뮤직비디오에도 나온 곳이고요. 서귀포시 남원읍 올레길 4코스 해안도로 앞에 위치한 모카다방이 오늘 소개드릴 저의 단골 카페입니다. 카페에 들어가기 전 모카다방의 마스코트인 모카가 손님들을 격하게 반겨주는데 오늘은 안 반겨주네요. 가게 내부는 굉장히 아담해서 수용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느긋하게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하기에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. 카페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마음이 시키는 일만 하기로 했다 인데요. 그래서 그런지 여기 카페에 오면 세상 걱정 다 버리고 마음의 힐링을 받는 기분입니다. 거기다가 이렇게 음료와 함께 약봉투가 나오는데요. 마음이 아프신 분들,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조금은 힐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판매되는 음료는 커피류, 핫초코, 유기농 차 종류, 에이드, 미숫가루, 스무디 등 다양하고요. 귤블랑이라는 아이스 귤, 티라미수, 각종 케이크까지 디저트도 다양합니다. 저 혼자 방문했으면 이런 메뉴들 다 맛볼 수 없을 텐데 다행히 이날은 친구들과 단체로 방문해서 정말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주문한 건 가파도 청보리 미숫가루인데요. 다른 카페에서는 보기 어려운 메뉴였는데 너무 구수하고 시원해서 여름에 먹기에는 정말 최고의 음료였습니다. 미숫가루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. 아, 청보리 너무 맛있는데. 눈이 띄용. 이제 이거 시키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시키고. 디저트로는 케이크도 맛있지만 모카다방에서는 이 귤블랑이라는 메뉴를 먹어보세요. 아이스 홍시의 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젤리처럼 쫀득하면서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. 머지않아 제주를 대표하는 디저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커피는 하루에 10잔만 판매되는 로얄 크림 커피인데요. 가격은 무려 10,000원. 비싸지만 정말 고소하고 품격 있는 로얄 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. 모카다방에는 별관 메뉴로 자연산 치즈로 만든 피자와 휠치즈 딱새우 떡볶이가 있는데요. 피자를 자를 때 흘러넘치는 치즈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은 치즈인지를 딱 알 수 있죠? 분명히 카페인데 피자 맛집을 검색하면 모카다방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이거 사고 났다. 죄송합니다. 전복 사고 났는 카페인데.
그리고 예전에 올레길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 있는 휠치즈 딱새우 떡볶이. 휠치즈가 듬뿍 들어간 떡볶이에 참깨가 가득, 그 위에는 딱새우가 예쁘게 올라가 있는데요. 이 메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딱새우가 너무 뜨거워서 까기가 힘들다는 점. 이렇게 열심히 딱새우를 해체한 뒤 참깨가 가득 묻은 떡과 딱새우를 함께 먹으면 이 노란색 주전자랑 되게 어울린다. 아, 이건 메뉴에는 없는 건데 사장님께서 특별히 햇반을 말아주셨습니다. 남은 치즈에 햇반을 비비니까 정말 고급 리조또가 따로 없더라고요. 역시 탄수화물. 맛있다. 밥까지 다 먹었으면 또 디저트를 먹어줘야겠죠? 비주얼이 미친 게 분명한 이 녀석은 인생 티라미수인데요. 메뉴 이름이 괜히 인생 티라미수가 아니더라고요. 정말 진한 초코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와, 강렬하다. 이야. 이야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제가 단골이 될 만한 카페 맞죠? 카페이지만 음료뿐만 아니라 디저트와 식사 메뉴까지 정말 맛있어서 끼니와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, 배를 채운 뒤에는 바로 앞에 있는 올레길 4코스를 가볍게 산책해주면 더욱 좋겠죠? 그럼 지금까지 에디의 제주 맛집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